아직도 빈틈이 있어? 봉이 되었든 검이 되었든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집중이야.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건 말이야. 예, 스님. 정말 스님은 못 당하겠습니다. 이런 놈을 보았나? 네가 나를 당한다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놈아. 지난 10년간 널 가르친 게 누군데, 이놈아. 아무튼 좋았어. 봉수는 그만하면 됐고, 자, 이번엔 수벽을 한번 해보자. 어떠냐? 준비가 됐냐? 예, 스님. 들어오십시오. 좋아. 받아봐. 기본 자세가 안 되면 수벽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 허구한 날 애 데리고 대체 뭘 하는 겐가? 맨날 쌈박질이나 가르치고. 큰 스님, 이놈 이거 중체일 잘하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아무렴 니놈 같으려고. 니놈이 반야심경 하나 외우는데 몇 년이 걸렸더라? 3년인가 4년인가. 왜 그렇습니까, 큰 스님? 중도 중나름 아닙니까? 연불에 미친 중도 있고, 참선 잘하는 중도 있고, 또 우리 같은 호법승도 있고 말입니다요. 아, 인연 따라서 중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끄럽다, 이놈아. 들어가자, 무상아. 예, 큰스님. 오라로구나. 아, 네. 또 뭘 갖고 왔어? 이건 뭐야? 곶감이에요. 큰스님하고 같이 드시라고요. 곶감? 이야, 이 귀한 걸 어떻게... 뭐 하느냐? 어서 따라오지 않고. 아, 예, 큰스님. 가자. 네. 저 아이들은 영락없는 어누이예요, 어누이. 그래, 어릴 적부터 쭉 같이 컸으니 친남매나 다름없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 전혀 총각 아닙니까? 이제 둘을 그만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말게. 수법 스님 아시면 경을 치려고 그러는가? 무상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큰 중 될 거라고. 에이, 하지만 어차피 무상이가 진짜 중이 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본바탕이 도망친 노예 자식인데. 어허, 그 입 조심하지 않고는. 하긴 무상의 놈은 불법 공부보단 무술이 제격이야. 야, 아까 그놈 봉 쓰는 거 좀 봐. 하마터면 내가 주저앉을 뻔했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인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고? 예, 인간은 누구나가 다 부처와 같은 것인데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옵니다. 앵무새처럼 대답은 그럴듯하구나. 이놈아,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온몸으로 체득하여 느껴야 하는 것이야. 깨달은 말이다. 그렇게 판에 박힌 빤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예, 큰 스님. 이런 영악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다. 근기가 없이는 도무지 볼 수가 없지. 다행히도 너는 근기가 상근기다. 전생의 업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구나. 큰스님.
뭘 보고 있어 이놈아? 아닙니다요, 큰스님. 그래, 지금 사소오경은 어느 편을 읽고 있느냐? 예, 중용편을. 중용이란 게 뭔고? 중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용이란 평상을 뜻합니다. 사람이 돌을 닦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국리가 필요한데, 중용이란 바로 그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옵니다. 그래, 그래. 열심히 공부하거라. 지금처럼 열심히. 부처님 복도 공부하고 세상 경륜서도 부지런히 읽고. 허나 그 중에 제일은 부처님 공부니라. 산의 대장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름지기 중노릇 또 한번 해볼 만한 것이거든. 예, 큰스님. 넌 이 산 속에 너무 오래 처박혀 살았다. 도무지 세상 인심을 몰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게 과연 잘한 일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구나. 난세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한치 앞이 아니 보인다.